자, 라이너는 깨니 클랜시 오브 클랜 클랜저 시리즈 2부 첫 번째 공격은 상대방 1번의 공격입니다. 사이드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요. 고릴러 조합인데요. 자, 중앙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길 정리를 위해서 볼러를 다 썼습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볼러가 다 죽었는데요. 자, 이러면 중앙은 소수 볼러와 영웅으로 들어가겠다는 소리죠? 이게 완파가 될 리가 없는데요. 이게 이별이 됩니까? 자, 동마법 들어갔고요. 아처퀸 스킬. 아처퀸 스킬 한 방으로 마을의 간이 깨져버렸습니다. 아, 이건 대단하네요. 설마 임패가 깨지는 거 아니겠죠? 깨졌습니다. 49% 50% 말도 안 돼. 아, 세상에, 운이 너무 좋네요. 와, 아초킨의 스킬 한 방으로 마을의 간이 깨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방 1번의 공격. 네, 열심히 벽 부수는 장면뿐이라서 네, 어차피 이 볼러 하나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우리 봉다리님의 공격입니다. 자, 라벌미. 쉽지는 않죠. 자, 볼라벌. 동마법. 자, 베이비 드래곤도 잡았고 대공포도 두 개나 잡았고요. 아처킨 스킬은 못 썼어요. 자, 이별을 하려면 중앙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신속 분노. 여기서 복제 마법이 부수는 건가요? 중앙을 얼른이 마을의 간을 부셨습니다. 야, 그러네요. 이게 언론으로 때려 부술 수 있겠네요. 마을의 간을 중앙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방어타워가 많으니까 이게 마을의 간을 부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네, 최선을 다했던 봉다리님의 공격. 아까 그 장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이 끊겼던 것 같아요. 자,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방어타워들이 있다 보니까 분노마법 맞은 벌룬들의 그 스플래시 데미지로 이 마을의 간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아, 복제가 들어가면서 마을의 간 데미지 받는 거 보세요. 끝나버린 거죠. 아, 깔끔했네요. 중앙에 아주 많은 방어타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으로 미니언이라든지 베이비 드래곤을 넣지 않고도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봉다리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 오신 EKFDLS님입니다. EKFDLS님.
자, EKFDLS 달인. 네, 달인이죠, 달인. 달인이지만 저는 EKFDLS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분의 공식 명칭이니까요. 저는 절대로 이분을 달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 EKFDLS님의 뭔가 이름만큼이나 대단할 것 같은, 네, 라벌미인데요. 자, 베이비 드래곤 잡아야 됩니다. EKFDLS님. 자, 복제 마법이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자, 베이비 드래곤 어떡하구요? 분도 넣고 그냥 갑니다. 자, 복제를 쓰고 안으로 들어가서, 야, 이게 되나요? 워드 스킬까지. 오, 미니언, 미니언들이 마을에 가는 부수입니다. 이별입니다. 야, 마치 라벌미의 어떤 달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EKFDLS님의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어, 훌륭한데요. 좋았는데요. 대단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됐고요. EKFDLS님의 공격은 68% 2별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이너는 클랜전 시리즈,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이번 상대 에빅 투스와의 대결 89대 86으로 라이너TV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공격을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자, 아델라님의 공격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도 별을 따는데 너무 많이 실수했기 때문에 상대와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잔별을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거죠. 상대방이 마지막 공격으로 얼마나 별을 따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라벌미가 들어갑니다. 자, 분노 마법. 자, 퀸을 잡아야 되는데 퀸 잡히죠? 잡혔구요. 자, 이렇게 되면 완파입니다.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겠네요. 얼음 마법도 있는 데다가, 그렇죠, 얼음 마법도 있는 데다가 벌룬이 너무 많아요. 어, 근데 마법사 타워라면, 어? 아, 미니언이 붙었어요. 자, 해골함정에 미니언이 붙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자, 마법사 타워만 어떻게 하면 완파가 납니다. 됐어요. 어, 네, 아델라님의 깔끔한 완파. 깔끔하게 별을 한 개 추가하는 아델라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90대 86, 상대방의 남은 공격 상위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이, 아직 중위권에서 사용하는 게 많아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최상위권은 없습니다. 중하위권에서 우리가 남겨놓은 별들이 많이 있네요, 상대방이. 이건 한 개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한 개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는 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우리는 많이 남겨놓은 22번이라든지 19번 뭐 이런 데가 있어서요, 네, 13번 이런 데가 있어서, 네, 혹은 14번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별을 딸 수 있거든요. 아직은 졌다고 말하기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클랜전 30분 남은 상황입니다.
네, 상대방의 반격이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EKFDLS님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을 결코 달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EKFDLS님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피닐이 아니죠. 마킬러죠, 마킬러. 자, 이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마을에 가는 무조건 무서집니다. 자, 병력들이 상당한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묘안이 있을까? 아, 얼리고 마법사입니까? 아닌데요! 얼리기만 했지! 어, 이 상태라면. 오! 이별은. 아, 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맞췄기 때문에. 네, 일단 이별은 내줬습니다. 네, 상대방이 워낙 잘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별 차이가 88대 오, 90. 어, 여기서 빅토리아님. 어, 발키리. 자, 회복마법. 오! 와, 대형폭탄 터지는데 회복마법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빅토리아님. 네, 역시 빅토리아님입니다. 이분이 잘하셔요. 아, 하지만 완판은 안되겠네요. 싱글 인페르노. 아깝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아쉽게도 완판은 이룰 수가 없게 했습니다. 싱글 인페르노의 강력한 위력 때문에. 너무너무 잘했는데 말이죠. 자, 빅토리아님이 이렇게 되면 1별을 따셔서 91개, 상대방도 1별을 따서 88개, 91대 88, 91대 88로 라이너TV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아델라님의 공격입니다. 네, 19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쉽지 않은 공격이에요. 자, 베이비 드래곤을 이용한 길정리는 깔끔합니다. 아, 길정리 좋아요. 어, 아주 잘했어요. 자, 중앙으로 이거 지금 밀고 들어가 보겠다라는 건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 발키리가 가운데로 못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길정리 조금 더 해야 돼. 길정리, 그렇지. 됐어, 됐어요. 됐어. 이제 발키리 넣으면 돼요. 발키리 집어넣으면 돼요. 아, 좀 늦습니다. 자, 눈방울 빨리 뿌리고 갑니다. 발키리 분노. 아, 얼리는 거 잘못 얼렸어요. 아, 아초킨 통하네. 아초킨. 아, 아초킨 어그로에 망했습니다. 0별입니다 아, 세상에. 길정리 잘하고 들어갔는데 발키리 투입이 너무 늦었어요. 조금 더 빨리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자, 91대 88. 안타깝게도 0별로 끝난 공격. 너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델라님이 실력이 좋으신데 요즘 들어서 다소 운이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 아초킨 어그로는 너무 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길정리가 잘 됐고요. 정리도 잘 됐습니다. 자, 타이밍은 언제 왔냐면 지금! 지금!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지금 발키리가 뛰어 들어가면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기다렸죠? 자, 이게 여기서 꼬였어요. 얘네들 동방어 뿌려야 되고 꼬여버린 거예요. 분노. 아, 아초킨 때문에 돌아가느라
그동안 베이비 드래곤한테 너무 많았어요. 베이비 드래곤 안 잡힌 게 너무 컸습니다. 아, 베이비 드래곤만 없었다면은, 아, 이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아처퀸의 위치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돌아다니는 아처퀸이기 때문에 저렇게 절묘하게 위치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네, 다소 아쉬운 공격이었네요. 91대 88입니다. 자, 클렌저 5분 남긴 상황에서 이번에 성수님께서 19번에 다시 공격을 들어가십니다. 자,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네, 길 정리 잘했고요.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라범입니다. 자, 베이비 드래곤이 관건이에요. 자, 베이비 드래곤도 잡았어요. 잘했어요. 자, 그걸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대 아처퀸을 잡아주면 대박인데, 아, 아처퀸 스킬로도. 자, 상대 아처퀸을 잡지 못합니다. 자, 문제가 심각해요. 아, 인페르노. 아, 너무 잘했는데 1별입니다 이 무수히 많은 라바펍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하지만 1별을 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약간 아처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중앙에 들어가서 터트릴 분노 마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깨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파괴율을 높이고 있는 성수님의 모습, 92대 88로 별 4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상대방의 막판 공격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격을 몇 개나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대방 20번이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상대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사용할지, 막판에 우리를 압도할 만큼의 힘과 실력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13번의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5초 정도 봤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사실 이런 곳을 부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그냥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 정리가 분명히 된다는 자신감이 있죠. 깔끔하죠? 됩니다, 실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용마법 깔고 마법 때리고, 돈을 너무 앞에 썼어. 아, 제가 분노를 잘못 썼어요. 아, 마법이 꼬였습니다. 마법이 꼬였어요. 아, 완파를 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 아깝네요. 아, 이런 거 완파하지 못할 제가 아닌데. 아, 이거를. 아, 이런 거를. 완파를 못할 제가 아닌데 말이죠. 아, 꼬였어요. 클랜전 종료! 하지만 이겼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이겼습니다. 결과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이겼어요. 이겼으면 된 겁니다. 네, 우린 이겼고요. 자, 결과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몇 승입니까? 4연승! 다시 4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패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쭉 승리 후 패배만 하다가 최근에 패배를 연속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2연패 후 다시 네 4연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라이너TV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저 시리즈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